나르시스트는 반성을 할까? 이 질문은 우리가 나르시스트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게 하는 미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르시스트는 쉽게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게 일수고, 오히려 나르시스트에게 많은 걸 희생해주는 사람은 나르시스트가 자신들처럼 앞에서는 안 그렇더라도 뒤에서는 아파하고 반성하고 괴로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참아주고 또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르시스트가 아무리 우리 앞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나르시스트의 진심은 그게 아닐 거라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르시스트의 마음이 우리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는 저래도 뒤에 가서는 반성을 하며 마음이 작아질 거라 생각하고, 또 그럴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나르시스트가 원하는 걸 들어주게 되고 또 참아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나르시스트에게 느끼기 쉬운 오해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하필 당신이 나르시스트에게 낚이게 되는 이 이유도 당신이란 사람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상대도 그대로 느낄 거라 생각하는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사람은 사람이란 점이 같다 뿐이지 그 외에는 사실 천차만별인 존재입니다. 특히나 나르시스트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존재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나르시스트는 반성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 그들이 투사를 곧잘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나쁜 감정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자마자 그것을 재빨리 남의 것이라 던져버리고 발뺌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성을 하기보다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발뺌을 해버리죠.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눈을 가려버리면 이 세상이 사라진다고 믿는 것처럼 그들은 투사라는 방어기제를 통해 자신의 나쁜 감정, 의도, 목적을 자신의 것이 아닌 상대의 것으로 몰아가 버리고 자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실제로 자기도 믿어버리기 때문에 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르시스트가 반성을 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설령 나르시스트가 투사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반성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들은 반성을 할 바에야 차라리 위계질서를 지키고 충성을 하는 쪽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에게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심리적 위기가 찾아올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르시스트가 희생자에게 너무 많은 약탈을 일삼거나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갑질을 심하게 해왔던 게 드러났을 때, 나르시스트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나르시스트는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아니면 희생자가 나르시스트가 저지른 잘못들을 증거로 남겨두어 강하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르시스트는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리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그들은 곤란함을 느끼게 되지만 반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속죄하는 대신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대신 윗사람에 대한 충성을 택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스트 부모가 자식을 너무 힘들게 했고 자식이 각성해서 더 이상 자식을 착취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자식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자식의 눈을 가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자식이 문제라고 몰아갈 수 없을 때 그들은 자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충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자식이 옹졸하고 불효한 사람인 것처럼 현실을 조작하는 것이죠. 자식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무리하게 자식을 끌고 온 것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윗사람, 더 큰 강자 그런 사람에게 충성을 보이는 태도를 취하면서 잘못된 건 자신이 아니라 자식인 것처럼 상황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지나치게 괴롭히고 혹사시킨 게 드러나거나 문제가 되면 고집센 나르시스트 직장 상사는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윗상사들에게 잘 보이고 충성을 다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고자 합니다. 군대에서도 후임에게 잘못을 저지른 나르시스트 선임이 궁지에서 벗어나는 걸로 택하는 방법은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고참들에게 충성을 보이고 철저히 위계 질서를 따르며 후임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르시스트는 인간관계를 하나의 피라미드, 서열로 파악하고 자신의 아랫사람에게 희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도 누구 하나 희생양을 삼아서 무리한 보상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쉽게 화를 내고 제멋대로 굴고 착취를 하고 혹사를 시키면서도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게 틀어지거나 실패하게 되면 나르시스트는 당황하면서도 두려움을 느끼지만 반성을 하기보다는 불쾌감을 느낍니다. 남들 다 그러고 사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남들 다 받는 거 왜 나만 못 받아? 왜 나만 못 죽여서 안달이야? 쟤가 별난 거야. 쟤 때문에 내가 피해보게 생겼잖아. 그래서 나르시스트는 반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벌충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못다한 충성에 대한 벌충을 말이죠. 자기보다 윗사람, 높은 사람에게 충성을 보이면서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는 완강한 입장을 내놓는 것입니다. 또한 윗사람, 높은 사람에게 충성을 보이면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들이 든든히 생기는 터라 나르시스트는 더더욱 반성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가 보고 들은 일인데 지금 생각해도 어질어질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슈퍼에서 도둑으로 몰려 슈퍼 주인에게 엄청 두들겨 맞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동네를 지나가다가 그 슈퍼 주인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서른이 다 된 나이가 되었고 그 슈퍼 주인은 중년을 넘어 노인이 되어가는 나이였죠. 슈퍼 주인은 오랜만에 만난 그 사람에게 자기 가게에 오라고 했고 슈퍼 주인은 그 사람에게 가게 안에 먹을 것을 주면서 어떻게 지냈느냐 지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 주인은 사과인 듯 사과 아닌 사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미안하다고는 안 하면서도 그때는 자신도 정신이 없어서 오해를 하고 때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 군대 때에 비하면 그건 때린 것도 아니지. 나 군대 때는 해병대건 육군이건 미지막지하게 맞았지 말도 못했어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아 사장님 군대 현역으로 갔다 오셨어요? 라고 묻자 슈퍼주인은 아니 나 방이 나왔어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보며 저는 어질어질했습니다. 슈퍼주인은 계속 자기 때에 비하면 그 정도 맞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도 까놓고 보면 슈퍼주인에게 그런 경험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어질어질한 대화였습니다. 나르시스트가 반성을 코앞에 두고 하는 태도가 바로 이러합니다. 자신이 반성해야 하는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재빨리 반성을 거부하고
더 심한 경우도 있어. 나도 다 참고 견뎠는데 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신은 윗사람, 높은 사람에게 참고 견뎠으니 너도 좀 참고 견딜 줄 알아라. 이게 나르시스트가 자신으로 인해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나르시스트가 만일 자신이 저지른 갑질, 잘못, 착취 등으로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그들이 택하는 방식은 1대1의 사과가 아닌 피해자에게 공감하고 사과하는 것이 아닌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 충성을 보임으로써 자신이 착취하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은 모두 정당했다는 것을 피해자와 세상에 어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르시스트는 자기 반성이 아니라 자기 정당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르시스트는 자신의 껍질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는 결코 자기가 틀렸다거나 잘못되었다는 걸 받아들이거나 인정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나르시스트에게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르시스트에게 반성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협이 될 뿐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자기가 위협받았다고 느끼면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맞고 옳았다는 걸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위계 사회상의 윗사람에게 더 잘하고 충성하는 계기로 삼을 뿐입니다.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나르시스트에게 분명 할 말을 하고 반기를 들었는데 정작 당신이 바라는 나르시스트와의 공감과 화해는 일어나지 않고 나르시스트 윗사람만 이득을 받는 일만 일어나게 되니까요. 그러니 당신이 만일 나르시스트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나르시스트가 당신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나르시스트를 즉각 떠나거나 나르시스트로부터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함으로써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나그네의 몸을 가볍게 했듯 사람이 사람에게 갖는 진실한 공감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풀리게 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스트는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르시스트가 반성하기를 기대하기보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마음으로 나르시스트의 반성에 당신의 에너지를 쓰지 말고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적절히 보상을 요구하고 소위 절차대로, 법대로, 형식대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나르시스트를 대할 때는 최대한 감정은 제거하고 역할만 남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었는데요. 나르시스트에게는 되도록 감정적 기대를 하기보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마인드로 칼같이 정리를 하고 처리를 하는 마인드가 가장 좋습니다. 어정쩡한 태도는 나르시스트로 하여금 당신에게 뭘더 가져갈 수 있나를 살필 시간만 줄 뿐입니다. 어떻게든 중간 지점을 찾고 화해하고 이해하려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단호해지세요. 당신이 빼앗기지 않을 것을 생각하세요. 그것이 나르시스트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비책이 될 것입니다. 나르시스트에게 감정을 주는 건 당신을 질척거리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수단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